저거 아반떼야? 저거 왜 이렇게 멋지게 변했지? 진짜? 어 이거 맞아. 무슨 소나타보다 우주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인데? 옆모습 진짜 신기하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줄을 쫙쫙. 이거 이렇게 터널 이렇게 지나가면 저 끝에 문 열리고 우주로 나가는 그건데? 괜찮네? 소나타보다 옛날 소나타 아니 새로 나온 소나타보다 이게 더 예쁘지. 앞에도 얄쌍하고. 그러네. 차 엄청 커졌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타볼까? 2020 원더키드 느낌인데?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와. 어때? 실내는 어때? 이게 지금 미래 지향적이야, 진짜. 근데 기아가 이렇게 옛날 장소이구나. 얘는 좀 옛날이, 옛날 스타일인데, 이거 신기하지 않냐? 뭐지? 이거 왜 있는 거지? 뭔가 여기가 다 내 땅인 것 같은 느낌? 여기, 거기는 네 땅이고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이거 내 거, 여기는. 여기 넘어오지 말라는 이런. 좁지도 않아. 넓어. 옛날 소나타 대비. 그 정도 그만해. 실제로 옛날 소나타 사이즈 많이 줬어요. 아반떼가 커지다 커지다 이제. 와. 옛날 이거 짱이다. 뭐. 여기 되게 미래지향적이고요. 시트는 옛날 지향적이다. 아니 근데 시트 이거 봐봐. 이거 옆에 사이드볼 이거. 여기 엄청 이게 두꺼워. 그래서 이게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는 시트는 편한데 그 움직이는 것만. 이거 손으로 전자동이 아니고. 맞아 맞아. 수동이고요. 근데 이건 움직여. 이건 이렇게 움직여. 오. 움직이고. 안에도, 앞에도, 오, 되게 전자식이라 이쁘다.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 터치인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동그라미인데. 스피커 아니야? 네. 아무것도 기능이 없는 것 같아. 스피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승차감은 좀. 승차감이 이제, 많이 흔들리네. 자기야, 살살 해봐, 없잖아. 나 지금 되게 살살 가고 있어. 멀미, 지금. 30km, 시속 30km를 넘지 않게. 아니 이렇게 밟았다 갔다 밟았다 갔다를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해보세요. 이거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고요. 그게 되게 여기 깔끔하지 않아 버튼이. 그러니까 여기 예쁘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지만 이 디자인은 현대가 잘한다니까. 맞아. 이런 거 안에 잘해. 그 다시 이제 나 혼자 그 와인딩을 갔다가 이제 혼자 하려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불러내냐? 여기 앞에를 이제 이거 시차를 쳐도 좀 이따 반납해야 되고. 그래서 요 가까운 거리지만 우리 뒤쪽에 좀 그래도 한 시속 한 60km 정도는 달려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한 시속 60km 정도만 달려보려고 하고요. 일단 외관이나 이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 아주 괜찮아. 이거 제일 싼 게 1,500만원이고 옵션은 그래도 좀 달아야 되잖아. 옵션을 조금 달면 아마 2,000만 원 정도의 언저리에서 뭐 아마 지금 이 상태는 옵션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아마 그린카 쪽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옵션이 거의 안 들어가낼 거야. 이게 그거 이제 자동 기어고 뭐 에어컨들 있고 뭐 이제 여기 통풍 시트도 있네 운전자 쪽에는. 이런 것도 아반떼 통풍 시트도 들어있어. 우리 차에 안 들어있는데. 근데 통풍은 별로 아무 느낌이 없네. 틀었는데 바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안 느껴져. 닫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틀어졌는데. 이 바람이 약하네. 소리는 나는데, 아니 3단계야 이게. 제일 높은 단계로 해놨는데도 통풍이 그렇게 되는 느낌은 좀 없는데. 어쨌든 요 맵이 여기가 요게 표시되는 게 있고 속도가 여기 앞쪽에도 표시가 돼. HUD는 안 들어가 있고 지금은 노멀 모드. 노멀 모드로 이제 달리고 있고 이제 시속 50km 구간이니까 속도를 좀 조절해서 가야지. 잘 달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듭니까? 그냥 외관 보기는 아주 작은 차처럼 안 보이는데 달려보니까 작은 차구나. 좀 약간 덜컹거리는 느낌? 근데 앉아있는 이 실내나 넓이나 뭐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전혀 옛날 아반떼 같은 그런 작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야. 소리는 좀 소리가 쓸데없이 크지?
아니 쓸데없이 큰게 아니고 나 열심히 가는데 어, 나 열심히 가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나 열심히 가는 거야 생각보다 안 나가네 뭐 이런 느낌 어 생각보다 안 나가네는 뭐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 열심히 가고 있어 얘는 그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 되게 약간 왕 하다가 좀 뭐라고 하지 약간 쇳소리 같은 게 더 밟으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뭐 쇠가 약간 딸랑딸랑 하는 진짜? 어 약간 엥 하면서 약간 쇠소리 같은 게 조금 나 진짜? 어 우리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런 데는 이런 거 되게 고급스럽지 않니? 생각보다? 생각 그치? 그래 내 생각 모르겠네 이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끄럼 방지 패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체는 잘 모르겠.. 떼지는 건가? 모르겠어 근데 약간 옛날에는 이렇게 민자에 어, 근데 약간 좀, 오돌도트랑 어, 그런 느낌이 약간 있네 약간 그렇고 이것도 일자로 쫙 돼가지고 이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나도 우리 얼마 전에 이런 차 이게 제네시스였나? 이런 차 많.. 이런 차 많지 그래? 어. 요새는 이.. 요새 그.. 유행인가 봐? 어 근데 나름 정말 괜찮네 기대보다는 어, 생각보다는 가반대란 이름보다는 너무 괜찮지 어, 완전 괜찮네 자 그때 K3 타본 거 기억나? 우리 예전에 K3 신형 타봤잖아 어. 이제 얘도 걔처럼 CVT 미션이라고 해서 무단 변속기야 무단 변속기 1단 2단 이런 게 없어 그냥 알아서 그냥 무단 무단 침입 이런 거 아니고? 아씨 뭐야 어디 드립이 좀 무단 횡단 이런 거 아니야? 무단 변속기 이제 보통 이제 일본 차들이 무단 변속기가 좀 많았는데 이제 무단 변속기가 그래서 이제 변속되는 느낌이 좀 별로 없지 없어 아, 그냥 없다고? 뭐 어디서 변속되는지 그런 느낌이 별로 뭐 전혀 나지가 않고 왜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게 더 좋은 기술이야? 좋은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모르겠어 나도 뭐가 더 우월한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어. 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 지금 변속이 됐구나 1단과 아, 2단 지금 3단에서 4단으로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이거 느끼면서 그 운전하지 않잖아 오 방금 봤어? 어, 네 봤습니다 방금 뭐가 바퀴 터지는 느낌인데 맞아 ABS가 들어갔나? 방금 근데 바퀴가 약간 했습니다 뭐라고 하지? 급정거 바퀴가... 한번 해봤고요 뭔가 쇠가 바퀴를 눌러서 바퀴를 다 터트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방금 아니요 원래 급정거하면 그래 ABS라서 그런가? 약간 ABS야? 급정거 어 ABS 그런 거 같아 그건 그거야 그런 거 많이 안 해봤구나?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해봤지 저기 이제 신호 단속 저기 있어가지고 보다가 노란불이었는데 안 건너갔지 그냥 자 그 급정거 잘했고요 어쨌든 여기서 내가 이제 구동력 제어 끄고 이 앞에 이제 해제하는 기능이 있거든 구동력 차체 자세 제어 끄고 지금 여기서 이제 풀악셀 해볼게요 시작할 때 저번에 기억나지? 오야 풀악셀 안 간다 근데 차가 소리 소리 대비 진짜 안 나간다 소리 그 안 나갈 수가 있지 거기 간 거 같아 레이싱 하는데 뭐야 저기요 이거 60 아닙니다 이렇게 밟아야 돼? 이 차 이렇게 밟는 차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스포츠 모드가 있기를 한번 밟아봤고요. 아 스포츠 모드가 있으니까? 어, 지금 스포츠 모드야 지금. 나름 소리가? 또. 근데 아니 소리는 우왕인데 그냥 이제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어, 나 열심히 가고 있어. 어, 나의 한계가 됐습니다. 이거. 근데 엑셀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그냥 밟아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고 더 한 번 더 밟는 게 있는데 단계는 있는데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갔다고 해서 더 얘가 어떤 힘을 더 내거나 어, 그런 느낌 더 빨리 갔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왜 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과격하게 하지 마 하지 말까? 아 어, 무서워 하지 마 아아아아 어, 옆으로 쏠리는 줄 네, 차가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오른손 짚어야 될 번, 아, 짚어야 되는 줄. 아, 차가 쏠려가지고. 그 스케이팅 할 때 이게 쭉. 아, 근데 이게 약간 차선 이동했을 때 약간 뒤뚱하는 느낌은 살짝 있어. 아무래도 서스펜션이나 그런 게 뭐 엄청 고급진 차의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
그렇게 또 딱딱하지도 않아. 이제 실제로 스포츠 모드로 하면 약간 차이는 있어. 핸들이 좀 무거워지는 게 있어. 달라지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차 서스펜션 자체가 딱딱하지가 않아서 이제 조금 살짝 왔다 갔다 고속에서 차선 이동을 하면 약간 롤링이라고 하거든. 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이렇게 흔들리는 롤링, 이렇게 흔들리는 게 피칭인데 롤링이 조금 있어. 이렇게 약간 뒤뚱뒤뚱 살짝 느낌.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난한 차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운전 좀 해봐 이제 그럼. 무난하게 무난, 타는 차인데. 무난한 측면에서는 무난 인사 드리옵니다. 뭐야. 무난하게 이제 운전해 봅시다. 무난하게 탔을 때는 그냥 사실 뭐 큰 무리도 없고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고속 안정성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아니 무난하게. 근데 소리만 좀 이게 좀 너무 소리가 많이 나. 좀 그래서 민망하다. 그러니까 소리는 나는데 안 가니까. 안 가니까 나 갈 막 빨리 가려고 그렇게 밟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뭔가 소리가 많이 나서 민망한. 살짝만 느낌? 더 밟으면은 와. 지금 스포츠 모드라서 그런 거 아니야? 꺼봐. 알았어. 그냥 일반 모드로 꺼봐. 해볼게요. 네. 이제 스마트 모드로 해볼게. 스마트 모드. 스마트 모드로 하잖아? 에이, 핸들이 무슨 이거 진짜 한 손가락 운전할 수 있을 거야. 아 핸들이 진짜, 진짜 가벼워져. 이거 완전 아~ 스마트 모드로 했더니 뭐 달라지는 게 딱 그거야. 아~ 내가 일단 느껴지는 건 이 핸들 이거 왔다 갔다가 아~ 완전 너무 근데 가벼운데 너무 가벼우니까 이게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러면 스마트하고 스포츠 말고 딴 건 없어? 에코 있고 노말 있어. 노말로 해봐. 노말? 노말로 해도 이게 노말로 해도 이게 부드러워요. 노말로 해도 이렇게 느낌이고 에코에도 이런 느낌이고 스포츠로 하면 스포츠로 해도 안 바뀌나? 이거 내가 아까 빨리 달려서 잠기는 건가? 이거 뭐 때문에 잠기는 거지? 근데 아까 지금 약간 스포츠 모드는 약간 더 무게감이 있어. 근데 약간 이거 바꾸자마자 안 바뀌고 한 몇 초 있다가 지금 더 가벼워졌다. 몇 초 약간 시간을 두고 바뀌는 것 같은 느낌? 그거는 뭐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단 어쨌든 그래? 바뀐다는 거. 근데 뭐 크게 좀 바뀌는 느낌이 있어. 핸들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RPM 올라가는 느낌이 달라지겠지. 이제 이거 악셀레이터 밟는 그 느낌. 근데 이게 변속기는 어차피 CVT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단이기 때문에 변속 느낌 자체는 사실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악셀링 자체만 이제 조금 이제 기름을 좀 더 빨리 많이 붓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죠. 저 계기판이 너무 툭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진짜 밖으로 나와 있지. 이게 원래 안을 깊숙이 파고 들어야 되는데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눈앞에 있는 느낌. 그래서 되게 나도 그게 이게 초점이 뭔가 좀 너무 그러게. 가까이 있는 느낌이 있어서 노안이 오신 분들은 좀 완전 난 부적합. 가까운데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그러고 어때? 노말로 하니까 노말해져? 소리가? 지금 악셀을 그렇게 안 밟아. 지금 스마트 지금 노말인가 스마트? 아니 소리가 날 삐리야 지금. 조금만 밟았는데도 우왕 했어. 그러니까. 그치? 그냥 소리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런가 보다. 소리는 이걸 그냥 악셀을 세게 밟으면 그냥 그런 소리가 나나 봐.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막 일부러 밟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평소에 악셀을 이렇게 막 세게 밟고 막 다닐 만한 일 잘 없잖아. 근데 이게 약간 그 터보렉이라고 하죠. 이제 밟는 거 다음에 실제로 체감 오는 속도가 이게 간격이 너무 갭이 너무 큰 거지. 지금 속도가 나는데 안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차지 뭐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 차고 뭐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차고 속도 내려고 만든 차는 아니니까. 나 스포츠 모드가 좋아. 아 저 레드 뭔가 진짜 이렇게 딱 돼서 진짜 갑자기 사이버 포뮬러처럼 막 이렇게 막 우주로 날아갈 것 같은데 이제 소리는 막 이륙하고 막 지금 막 다 했는데 지금 아직 제자리인 그런 느낌? 뭐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이제. 근데 이게 나중에 N 버전이 나온대. 벨로스터 N, 뭐 소나타 N. 그래서 N 버전은 레이싱용이야. 약간 서킷을 갈 수 있을 만하게 세팅되어 있는. 나 왜 일로 왔지? 이 아반떼가 서킷을 좀 말이 안 되나? 뭐하러? 이런 느낌? 아, 근데 왜? 그 이게 좀 다른 게 이제
외제차들만 가지고 서킷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은 서킷을 가면 소모품들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서킷을 자주 가자, 내가 돈이 부자가 아닌데 내가 서킷을 많이 자주 가고 싶다고 하면 이제 국산차가 나쁘지 않아. 아니 그런데 서킷은 고속 주행이나 이 이렇게 하는 거 뭐지? 와인딩, 드리프트, 드리프트 이런 거 하려고 가는 건데 차가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 차로는 안 되고 N 버전은 이거보다 출력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션도 아마 CVT가 아니라 DCT 미션, 이렇게 변속감이 탁 느껴지는 그런 미션도 가져가고 뭐 약간 바퀴도 좀 더 커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서킷에서 이제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서킷에서 뭐 200km 이렇게 달릴 그렇게 안 생겼어 도로가. 서킷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겨가지고 실제 코너링 할 때 뭐 진짜 60km, 70km? 이렇게 그렇게밖에 못 달려. 그 이하로 달리거나 혹은 뭐 코너가 클수록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한계점이 빨리 오는 차들도 이게 더 짜릿함이 느껴져. 너무 이제 포르쉐 같은 차들은 이제 워낙 빠르게 코너링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한계점이 너무 높은 데 있어가지고 내가 운전을 이제 그러니까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도 아니 이렇게 확 돌렸는데 이렇게 짜릿한 느낌보다 안정적으로 돌아지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건 좀 불안불안한 차가지고 이렇게 확 코너링하면 이러다가 딱 맞아. 그런 느낌. 그 인천에 뭐야 거기 그 바이킹도 타는 거 무슨 어디지? 인천에 뭐야? 월미도. 그 월미도 바이킹 같은 느낌인 거지. 이 조그만 게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지 이제. 그렇구나. 그런 짜릿함 엄청 비교 지금 느낌 하고 오는데. 근데 아니 뭐 근데 그 장난이고 이제 근데 그 정도로 얘가 후지진 않고 이제 다 괜찮은데 이제 어쨌든 그 한계점이 좀 빨리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소모품 비용이 아무래도 타이어 가는데도 좀 저렴하고 뭐 어디 문제가 좀 생겨도 고치는데 다 우리나라 차니까. 그렇구나. 그런 또 장점이 있네. 그치. 그래서 그 일부러 뭐 좋은 차 타시는 분들도 일부러 뭐 벨로스터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은 게 이제 서킷에 가서 탈 수 있거든.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흰 장갑 준비 안 해도 돼? 무슨 흰 장갑? 왜 가죽 이런 흰 장갑 이런 거? 이렇게 땅 찍고 미끄러질 때 이렇게 흰 장갑으로 장난 아니지? 땅 찍고 지금 코너링 할 때 땅 찍고 내가 여기서 코너링 하는 거 보여줄게 이따가. 여기 생각보다 저 앞에서 이제 파란불 딱 켜줬으면 좋겠네. 내가 아까 여기서 한번 이제 속도를 많이 안 줄이고 돌아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엄청 빨리 달린 것도 아니고 한 60km에서 한 50km 정도로 줄인 다음에 이제 돌아봤는데 차가 저기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 저기 그러니까. 우면산으로 가려고 하더라고. 끼익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약간 왜 흰 장갑 꼭 준비해야 되겠네. 탁 치고 다시 딱 차선으로 들어오게. 근데 근데 이게 진짜 이거 정말 요즘에 광고하더라고. 이게 생애 첫 차로 아반떼 뭐 이러면서. 그래. 첫 차 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 우리 옛날에 소나타 3 생각해봐. 너무 옛날 얘기는 하지 말자 이제. 근데 이게 진짜 계기판이 너무 앞에 있다. 우리 나 때는 말이야 그거 아니지 않은데. 근데 이거 차선 보조가 된다? 진짜? 차선 보조도 되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행에 필요한 건 다 있네. 그래도. 이거 웬만한 거 다 있어. 이거 그다음 크루즈 기능도 있고. 헐, 어댑티브 진짜? 크루즈는 아니지만 차선 보조. 이 어댑티브 크루즈인가? 모르겠어. 어댑티브 크루즈인지는. 이게 내가 안 해봤어. 나중에 설명서 한번 인터넷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엄청 미친 듯이 달렸는데 연비가 13.4. 정말? 왜? 이거 너무 가벼워가지고 차가. 봐봐 여기서 이렇게. 헐. 이제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거는 코너링 하면서 브레이크 밟아서 끼익 소리 나는 거야? 아니 브레이크 안 밟아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이제 미는 힘이 도는 힘보다 더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약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코너를 살짝 더 돌아줘야 돼. 그렇게 더 안 돌아주면 밖으로 이제 휘져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이게 언더스티어라고 해서 내가 돌려는 각도보다 좀 덜 돌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살짝 그런 것들은 좀 근데 사실 방금은 그냥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해보려고 한 거였고 사실 이
차를 가지고 뭐 저렇게 할 일이 잘 없지. 뭐 근데 이제 그게 아반떼는 그게 있어. 아반떼만 가지고 출전할 수 있는 그 경주가 있어. 정말? 어. 그래서 아반떼만 가지고 뭐 그런 게 엄청 메리트구만. 어. 그래서 아반떼 스포츠 지금 이제 아직 스포츠 모델이 안 나왔거든. 이 버전으로는. 근데 스포츠 버전으로 나오면 이제 재밌겠네 그럼.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괜찮겠지 뭐. 어쨌든 짧은 시승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한 줄 평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옛날에 아반떼를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훨씬 더 점점 더 상향 평준화 되는 것 같은 느낌? 차들이? 안 열어준다. 차들이 점점 더 상향 평준화 되는 것 같은 느낌? 이제 이 밑에급 또 다른 거 나오려고 얘 자꾸 이렇게 막 스펙 높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가격은 실제로 차값이 진짜 안 올랐어. 얘는 거의 차가 많이 좋아졌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주행을 마치고 이제 반납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끝. 안녕. 에도 이 화면이 제일 제대로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남한산성을 약간의 뭐 이 와인딩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험한 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와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에 있고요. 그래서 약간 소리가 이게 저도 스펙을 막 보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이게 뭐 소리를 사운드 제너레이션 제너레이터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 소리는 이제 좀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속 주행하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좀 고속 주행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밟아봤는데 한 120km까지 밟아봤는데 그 정도 속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잘 달리고요. 예전에 그 아반떼 AD 이거 전전 모델이죠. AD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이렇게 좀 고속으로 달리면 깔리지 않고 약간 이렇게 토크는 좀 올린 것 같은데 안정감은 좀 없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안정감이 좀 좋아진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좌회전 하면 이제 와인딩 코스고 이제 남한산성 쪽 와인딩 코스는 뭐 아주 뭐 엄청 심한 코스는 아니고 이렇게 코너가 살짝씩 있는 그래서 코너가 많진 않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여기 정규 속도를 지키면서 달려도 이제 좀 재밌는 그런 느낌이 나는 코스고요. 그래서 뭐 초보자들이 많이 타는 이제 코스죠. 종종 이제 밤에 뭐 놀러 올 때도 있고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지금 아마 이게 좀 보이나? 이게 뭐 여기 빛이 비쳐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옆창으로는 조금 보이는데 아마 카메라가 이제 제가 고정을 시켜놓긴 했는데 많이 흔들릴 거예요. 이제 좌우로 그래도 코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뭐 좀 소음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단은 올라갈 때는 끄고 한번 가볼까요? 트랙션 컨트롤은 일단 끄고 네, 자세 제어 장치도 끄고 다 제어 장치 뭐 다 끄고 이제 달리는 네, 이거 좀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게 차가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잡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함부로 끄는 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고요. 이제 갑니다. 속도 대비 소리 대비 속도가 높진 않아요. 길이기 때문에 맞은편에 오는 차들도 많아서 엄청 빠른 주행을 할 수는 없는 도로이고요. 도로도 좁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적합하진 않고 어쨌든 지금 핸들 느낌은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제 타고 있는 차보다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적응이 돼서 그런지
아주 가볍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이게 스포츠 모드여서 그런가? 일단 다른 모드로 다시 해봐야겠다. 제가 스포츠 모드로 너무 빨리 바꿔가지고 초반에. 평소에 보면은 뭐 카페도 있고 뭐 먹거리도 있고 뭐 종종 이제 와이프하고 아들내미 데리고 오는 코스고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실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셔서 뭐 차에서 차에서 밤에 야경이 좋은데 어쨌든 기회가 되시면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게 제가 많이 가는 장소는 이제 멀리는 못 가고 그냥 팔각정 거기 이제 종로에서 거기 이제 청와대 뒤쪽에 북악산 북악 스카이웨이 쪽에 이제 팔각정 쪽에 이제 종종 가고 아니면은 이제 남한산성 이쪽으로 좀 가고. 근데 뭐 아무래도 차가 많을 때가 이제 대부분이어가지고 그 시간을 잘 이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자기 차를 한번 여기서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잘 차 사람 없는 시간을 잘 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또 너무 밤 시간에 오시면 이제 어두워서 운전을 잘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와인딩이라고 할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진 않고요. 그냥 천천히 앞에 차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점점 이제 정상을 향해서 다 가고 있고 사실 마지막 이제 이 코스들은 좀 속도를 내면서 오면은 이제 좀 재밌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지금은 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천천히 현재는 달리고 있고 이따가 내려올 때는 조금 더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바람이 앞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서 이 아래쪽이죠. 바람이 들어가서 이쪽을 거쳐서 여기서 에어필터가 아마 여기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부분이 에어 인테이크 매니폴드라고 해서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진 실린더 쪽이 저쪽이죠. 근데 특이한 점은 저기 약간 카본스럽게 되어 있는 엔진 커버가 약간 독특하네요. 네, 그리고 예전보다 여기 밑에 바닥이 다 보이죠? 여기 공간이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뭐가 바뀌었나? 제가 그 전에 차 엔진룸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아직 새 차라서 그런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거의 반납을 앞두고 있고요. 네, 주차하다가 말고 삑삑삑삑. 네, 이렇게 주차 보조는 이제 후방 카메라하고 이제 이런 보조 시스템 잘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오는 길에 또 몇 가지 기능을 발견했는데 제가 뭐 이거를 다 기능을 다 보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뭐 앞차가 출발했을 때 뭐 알려주는 그런 기능, 제가 약간 딴짓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출발하니까 뭐 알려주는 기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관적으로 잘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셋업 들어가면 뭐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볼 수 있고 뭐 차량 네. 뭐 운전자 보조할 때 뭐 경고해 주는 것들 뭐 앞에 차가 너무 가깝다 그 민감도 정도도 이제 할 수 있고 공조 외부 뭐 공기 차단 창문 습기 방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우리나라 차들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어 계기판
계기판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세팅을 할수 있겠지만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 도로교통 표지판들도 이제 계기판에 나타난다는 거고, 일단 드라이브 모드로 연동이 돼 있는데 뭐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스포츠 모드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다음에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다 전자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아예 숫자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계기판도 예쁘고, 뭐 계기판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너무 가깝다는 얘기였어요. 이제 이게 보통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저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평소에 운전하시던 그 계기판 위치 그보다 훨씬 앞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 농담 삼아 했던 말들이 있었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